안녕하세요. 옥스윙 절대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제가 최근에 이 딱 니은자로 만드는 4분의 3 스윙, 이 다운블로우가 되지 않으면 절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더니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. 옥선생이 그래도 스윙의 기본은 L. 이 L2L만 만들면 모든 스윙을 다 만들 수 있다고 해서 L2L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, 그럼 지금 하면 안 되겠네요? 지금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건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.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다운블로우는 스윙의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제가 쉽게 하는 방법은 접어, 펴, 피니쉬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팔, 오른팔 접고 빵 내리면 다운블로우가 됩니다 해서 이 공식을 알려드렸지만, 실제로 제가 여러분께 원하는 건 이런 접어 펴 동작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뭐 공하고 멀리 있더라도 상체를 숙이면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, 또 상체가 약간 들린다 하더라도 찍을 수 있고, 그러니까 공하고의 어떤 친밀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우선이에요. 그래서 공을 어떤 형태건 막 다리를 벌려도 이렇게 해서 찍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, 이때는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진 거예요. 어떤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건 어떤 손부림을 치건 기본적으로 들어서 공을 갖다가 찍을 수 있는 이 감각이 생겼다면, 그때부터는 L2L을 해도 되고 컨벤셔널 스윙을 해도 되고 옥스윙을 해도 되고 모든 스윙을 갖다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다운블로우로 공을 찍는 건 스윙의 영역이 아니라 감각의 영역이에요.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. 뭐 스윙을 잘 배우면 그런 감각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? 아, 맞죠? 맞습니다. 여러분이 그냥 스윙을 딱 진짜 선수들처럼 하는 스윙을 배우면서도 이 감각을 키울 수 있는데, 실제로 여러분이 이 그러한 이 스윙을 만들어가면서 감각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연습량이 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우리 일반 골퍼분들을 레슨을 했을 때 여기에서 스윙의 형태를 먼저 만들고 이 감각, 다운블로우를 시키는 게 맞느냐, 아니면 다운블로우를 마음껏 치게 한 다음에 스윙의 느낌을 주느냐, 이 순서를 바꿔서 레슨을 해봤을 때 다운블로우를 먼저 그냥 본능적인 느낌으로 그냥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준 상태에서 스윙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빨리, 그래도 적은 연습량에 비해서 효과를 보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L2L 너무 좋은 스윙이죠.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찍을 수 있는 감각이 있다라고 하면 L2L도, 제가 L2L도 두 가지로 설명했죠. 젖혀, 때려, 당겨. 그래가지고 그것도 L2L이 될 수 있어요. 그거는 수평적인 느낌. 오른손으로 젖혀, 때려, 당겨. 그래서 수평적인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때는 공을 약간 오른발에다 두고 오른손목을 젖히고 젖혀, 때려, 당겨 해서 이제 피니쉬를 하면 자동적으로 드로우가 난다고 그랬고, 그 다음 왼손으로 하는 전통적인 L2L은 뭐예요? 꺾어, 다시 꺾어. 그래서 스위치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? 마찬가지, 이때는 공이 가운데, 왼 엄지 꺾어, 꺾어 해가지고 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소리에서 들으실 수 있잖아요. 지금 공이 딱 맞고 땅이 딱 맞나요, 안 맞나요? 맞죠? 이런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이 다운블로우 연습을 안 하잖아요? 그러면 여기에서 젖혀 해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탑볼 치고 뒷땅 치고 난리가 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젖혀, 방금 젖혀, 그 다음에 꺾어를 해도 여기에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맞힐 수가 없어요. 이런 어떤 스윙의 형태를 배우더라도 다운블로우로 정말 감각의 영역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샷도, 어떠한 스윙도 여러분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. 제가 다운블로우를 쉽게 하는 방법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,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든 여러분의 감각으로 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. 근데 거기에서 조금 개념화되고 공식화된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? 오른팔 접어, 오른팔 펴, 그리고 뭐 피니쉬. 뭐 피니쉬는 안 해도 되죠. 지금은 다운블로우가 우선이니까. 그래서 접어, 펴, 그리고 피니쉬 하면 스윙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뭐 3요소 해가지고 다운블로우의 3요소, 접어, 펴, 피니쉬를 알려드렸지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.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번쩍 쿵! 저는 진짜 레슨 이 현장에서, 이 스튜디오에서 그걸 많이 해요. 번쩍 쿵! 그러면 훨씬 잘 찍는 분들 많습니다.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. 꼭 오른팔꿈치가 접어, 이거 안 해도 됩니다. 아셨죠? 어떻게든 여러분의 감각적인 영역을 기본적으로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스윙의 디자인을 들어가야지, 그 전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의 스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강조합니다. 4분의 3 스윙
해도 되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. 언제? 다음 블로그가 돼 있다면 해도 되지만 다음 블로그의 감각적 영역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면 지금 하면 안 됩니다. 다음 블로그가 우선입니다. 아시겠죠?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!